Back before I was born, a forest of old trees kept watch over the town. But the lumberman came, swung a bit. 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피릿파이어 그릴에서 한나 역을 맡은 유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대본을 받고 읽으면서 제가 뒷부분에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여하게 되면서 젊은 실력 있는 후배들과 함께 이걸 이 감동적인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즐겨 먹던 저희 친정엄마 레시피인데 뚝배기 불고기인데 굉장히 국물이 많게 하는 거예요. 보통 불고기처럼 그냥 간장에 파 좀 넣고 마늘 넣고 기본 양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기름은 넣지 않고 깔끔하게 해서 볶다가 좀 물을 넉넉히 부어서 그 다음에 배추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넣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넣어주고 좀 푹 끓여주면 정말 맛있는 아주 깔끔한 국물 많은 불고기가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남편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시국에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번 겨울은 또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춥고 마음도 허전한 12월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피파이어 그릴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은 감동 가져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꼭 봬요. 안녕하세요. 셸프 역할을 맡은 방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은이는 푸딩 같은 아이예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뭔가 부드러우면서 뭔가 달콤한 잘했지 명은아? 나중에 만나. 제가 대본을 봤을 때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한 여인이 터널을 통과해서 네,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다 모두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객분들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I dream myself long limbs to touch the blue. This one was mine.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피파이어 그릴에서 퍼시 역을 맡은 배우 이예은입니다. 저한테 좀 남다른 애정이 있는 작품인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했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 무대에서 이 작품을 다시 하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저 스스로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제가 또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미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시 차를 멈추고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별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잔상이 좀 오래가네요.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네, 그래요. 캠프 갔을 때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때 그 불을 보고 멍때리는 어떤 그렇게 쉴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분들한테 진짜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만들 테니까요. 극장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I'd walk beneath the branches. 네, 저는 에피 역할의 배우 이일진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영광이고요. 우선은
음악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설레요. 예, 네, 설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저는 막창, 곱창,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 요즘 막 먹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국수처럼 막 계속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예,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